자, 여러분들 뽀파 복귀하는 홍성 오빠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여빈의 제일 복권 하러 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또 한번 나온 지가 거의 올 초에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부터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하고 싶긴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또 BTS 또 팬이기 때문에 BTS를 제일 복권으로 하는 게 좀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나름 좀 뿌듯하기도 하네. 우리나라 대표 그룹인데 그렇죠. 일본 그 상품으로 나온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방탄소년단 타이니탄 다이너마이트죠, 저 뒤에가? 예, 그럴 거예요. 네, 현장에 이제 여기 회원이니까 11,000원. 예.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남은 게 많지 않아요. 얘는 원래 총 몇 장이에요? 총 70장으로 알고 있어요. 원피스나 드래곤볼보다는 10장이 적네요. 그쵸. 얘네가 아무래도 이제 현실에 존재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집은 현실에 존재하는 친구들보다 네. 이제 가상에 존재하는 친구들이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BTS라도 예. BTS라도 그건 어쩔 수 없네. 예. 또 덕후들한테는 어쩔 수 없... 안 먹히는구만. 야, 안 먹히더라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상품이 상위상들이 인형이에요. 뭐 피규어 같은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지금 피규어 뭐 큐포스켓으로 나온 그 BTS도 있긴 한데 그것도 굉장히 귀엽게 잘 나왔는데 좀 맞아요. 이것도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큐포하고 네. 두 개씩 있어요. RM 랩몬스터였죠? 예, 맞습니다. 진 석진씨 슈가 이번에 싸이 신곡 댓댓 거기에 이제 직접 작업을 한 피처링도 하고 노래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들을수록 좋아. 맞아요.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뭔가 했었는데 오래 들으니까 좋아요. 싸이도 1위 가자. 그죠. 싸이가 나올까 이게? 싸이 아니 안 나오겠지? 안 나오죠. 나도 안 나오지 내가. 아 그래요? 싸이는 안 되지. 아 그래. 싸이.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겠지만. 네. 그렇지. 냉정한 현실입니다. 예, 뭐 상위상으로 선글라스 나오겠지. 자, 제이홉. 개인적으로 제이홉 좋아해요. 저도요. 지민, 비, 정국, 정국도 좋아합니다. 막냉이, 토끼. 네. 또 다행히 정국하고 지민이 살았네. 얘는 뭐죠? 접시? 아니요, 그 발매트 같이 러그? 요 바닥에 까는 거 엄청 커요. 어머! 왜요? 커피 날렸어요?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거 발판? 네, 발판. 괜찮네. 잠시만요. 자, 그 다음 상품은 요거 이제 뭐 보관함 같은 거라고 하네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A상, B상 그렇게 안 써있네. 지금 보니까. 예, 일본으로 써있습니다. 한글로 좀 써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접시. 잡시. 접시? 접시야? 아니면 밭 플레이트 그냥 그거야? 받침대? 잡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 요거는 확실한데, 그 살리오나 뭐. 뭐였지? 별의 컵이 막 이런 것처럼 네. 직접 쓸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좀 나왔나봐요. 원래는 원피스나 드래곤볼 같은 건 못 쓰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요. 거의 쓰지 말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게 좀 휘황찬란한 거 보면은 설거지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수세미로 닦았을 때 얘가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테스트를 한다고? 예. 일단 얘는 하나 살아있고요. 인형은 지민하고 정국이 살아있고 보관함 살아있고요. 진. 아, 진도 있네. 석진. 예. 그 다음에 보관함은 이거 이제 상위상, 얘도 상위상이래요. 그러니까 얘도 살아있고. 이건 뭔가요? 아크릴입니다. 요거 좋아하겠다 사람들. 얘는 그 열쇠고리 키링 예. 같은 거. 가방에 거는 거. 얘도 괜찮겠네. 요게 약간 라스톤상 개념인가요? 키링 중에서? 그렇죠. 선택이 안 돼요? 네. 랜덤이에요. 이 세 개 중에 남아 있을까? 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어차피 제가 볼 땐 통털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딱 13장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과연. 그래도 운을 봐야지. 갑니다. 바로 요거 나왔으면 좋겠어. 아, 저도 얘가 메인인 것 같아요. 앞에 석삼자가 있으면? 근데 이게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앞에서? 이게 일단 아닌가 봐요? 그거 이거. 아크릴. 아크릴? 네. 오케이. 아들 자자 비슷하게 맨 앞에 있으면 아크릴. 석삼자가 있으면 저거. 이것도 아닌가 봐요. 이게 아무것도 안 써있으니까 되게 보기가 어렵네. 잡시 품절. 예, 접시였어요. 오케이. 품절 시켰어. 똑같
이것도 아크릴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아크릴인 것 같고요. 예. 앞에 아들 자석. 저렇게 안 나오네요, 또. 13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도, 네, 아니에요, 어쨌든. 인형도 안 나와. 인형은 영어라도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인형은 그냥 이름 써 있어요. 아니, 세 개나 남아있는데 안 나온다고? 키링. 또 안 나왔죠? 키링. 자, 또 안 나왔고요. 미치겠네. 키링. 아니, 어차피 통통의 생각은 갖고 있었어. 근데 이건 기분의 차이야. 키링 품절. 구찌가 먼저 품절되는 걸 내 눈으로 보다니. 하. 이것도 구찌가 아크릴. 얘도 품절시켜버리겠어. 야! 그럼 뭐야 지금? 어? 네 장밖에 안 남아. 다섯 장 남았는데 네 개가 상 이상이야? 인형 보관함 아크릴이겠다. 얘 간다. 와, 전국이네. 네, 아, 전국. 여기서 품절 시켰어야지 또. 아, 이 방송 안 사네. 전국. 진짜 농성이다 근데. 어, 지민. 지민. 역대급이다. 와. 자, 품절이고요. 예. 결국엔 품절. 이제 나왔어. 예, 보관함. 13자 보관함. 자, 그럼 이거는 진이겠네요. 예. 만나 봅시다. 네, 진이죠. 진상이네 이건. 맞네요. 진상. 이게 상이잖아. 예. 진상이네요. 마지막 진상이네. 와. 자. 와. 최단 통털이. 와, 근데 어떻게 13장으로 이런 그림을 뽑아내시죠? 그대 능력이에요. 약간, 오. 부럽나요? 오, 너무 부러운데요? 저게 다 부럽네. 와, 장난 아니다. 일단 상품 챙겨드릴게요. 아유, 양은 없어. 대박이다. 장사는 이렇게 여비처럼 하세요, 장사는. 왜요? 자, 인형입니다. 자, 지민. 닮았나요? 이게 큐포스켓 혹시 있나요? 큐포스켓 없어요. 없어요? 그거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못 샀어요. 아, 진짜로? 네. 아, 그거 갖고 싶긴 하던데. 그거랑 좀 비교, 제가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큐포스켓 지민하고, 이거하고, 좀 닮게 나왔는지. 네. 지민, 그 다음에. 정국. 정국. 인형으로 봐도 잘생겼네. 그니까요, 황금막내. 와. 여기에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 진. 진이 리더인가? 맏형일 거예요. 리더는 아니고. 리더는 아니고. 아, 나이가 제일 많은 친구라서 진이. 진도 잘생겼지. 슈퍼 참치. 자, 맞아. 슈퍼 참치. 저 들었어 예전에. 이게 보관함. 아, 오, 이거 약간 피규어처럼 박스로 나왔네. 근데 되게 작고요. 귀엽네. 체스트. 다이너마이트 활동할 때 기준으로. 디자인이 많이 뽑혔구나. 그죠. 아무래도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좋긴 하죠. 첫 그 외국 싱글곡 아닌가? 외국어로 된? 저? 이거 아니, 다음에 버터, 그 다음에 퍼미션 그거죠? 네. 그 다음에 잡시. 요거는 뭐 테이핑 된 게 아니니까 한번 까서 보여드릴게요. 주의사항 먼저 한번 보자. 장식용이네. 식기로 쓸 수 없대요. 아, 결국 수세미로 밀면 밀리는 거네요. 네. 과연 누굴까요? 아, 이거 테이핑 돼 있다. 자를까요? 잘라보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오메. 오. 진. 진. 이거는 근데 이렇게 받침대 하나 딱 줘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진열 딱 해놓으면 이쁠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여기다 이제 아크릴 헤드 올려놓으면 되죠. 조그만 아크릴. 그렇지. 지금 남은 게 없고 제가 그 다른 상품도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이미 나간 것들 이따가 맞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연 여기 있을까? 흔드는 걸로 봐서는 되게 이름만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좀 무거운데? 어? 동그란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안에서 굴러다니나? 당신은 알아요? 흔들어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얘는 되게 얇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얘는 무겁지. 얘가 한 글자, 얘가 아, 긴 이름이야? 글자 이런 거 아닐까요? 결국 동그란 건 아니란 얘기네. 예, 네, 그 동그라려면 덜럭덜럭 이래야 되는데 얘는 딸락딸락 이러잖아. 이거 다른 손님들이 다 흔들어 본 거 아니야? 아, 절대 못 흔들게 하죠. 아, 그래요? 예. 네. 아크릴상. 네. 아, 되게 작구나. 어, 묵직하다 근데. 아, 이게
우리나라 판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다 가려나. 어쩔 수 없이 붙여야 되긴 한데 너무 너무 이상하게 가려놨는데. 그리고 라스트 원상 이거 가지고 여름에 이제 해수욕장 가면 이제 아 이게 쭉 펼친 거야? 예. 아 여기서 이게 반 접혀 있는 거죠? 예. 세 번 접었을걸요? 누구랑 놀 수 있다고요? 서양 친구들하고 놀 수 있습니다. Do you know BTS? 이래가지고 그건 해외 나갔을 때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요즘에 부산 해운대에서도 통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 다 있는 거겠지? 아 여기 그 여기 그림 여기 있구나. 네.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거 괜찮네, 이쁘네. 일단 이렇게고 그다음에 못 봤던 게 러그. 여기 아까 그 요거죠, 요거. 네, 받침대상. 요건 제가 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 까불 수가 없고 타이니탄이라고 여기 딱 써 있습니다. 슈가 이번에 싸이와 협업을 한 슈가 RM. 여기 인형이다 보니까 포장이 조금 허술하긴 하다. 이게 근데 물건이 대체로 클 수가 없어요. 해외에서 들어올 때 보통 박스가 뭐 두세 박스 정도로 한정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물건이 크면 그만큼 박스가 많아지거든요. B. B. 닮았나?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J-Hope. J-Hope까지 총 이렇게 7명. 네. 이렇게 하면 전종 다 봤습니다. 아쉽다. 얘네는 못 가져간다는 게. 그쵸. 이렇게만 될 거야. BTS 제1복권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2탄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에 BT21로 나왔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머지않아 신작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인기가 있었다면 일본 현지에서. 아니면 뭐 계약된 그게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얘 이 제1복권 이치반 쿠지가 방탄소년단 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뭐 몇 년 동안에 몇 건을 땄겠죠. 그렇죠. 더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아니 이게 다이너마이트로 딱 멈춰 있으니까 그렇죠. 요 뒤 걸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 바다를 이거다 이게 다 발라갖고 막 이렇게 그런 버전으로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